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지금 위치가 요쯤인데요. 타반타의 탑에 와 있습니다. 이쪽이 사신수 네 번째 사신수가 있는 리토족 마을이고요. 보니까 이 아래쪽을 안 찍었네요. 여기랑 이게 사당이었나? 그 다음에 이쪽에 탑, 여기도 탑인 것 같고 여기도 탑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여기서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이쪽은 그렇다 치고 여기가 좀 빡세고 것 같은 느낌이고 여긴 모르겠어요. 일단은 바로 여기로 갈 건데 여기가 리토 마을인데 말 타고 가는 게 나으려나 그냥 가는 게 나으려나 지금 판단이 잘 서질 않네요. 그럴 땐 그냥 가는 거. 일단 날아서 가고 있습니다. 스태미너가 좀 딸리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. 넘어오는 동안은 괜찮았고요. 자, 일단 요쪽 스켈레톤이 쫓아오네요. 뭐 이쯤이면은 괜찮지 않을까. 화살이 좀 걱정이긴 한데 자 방한복 벗어도 될 것 같아요. 화살을 계속 쏘고 계신가 본데 스컬 리절 보스 찍었고요.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있죠. 자 일단은 리토 마을을 갈 거라서 다이렉트로 한번 가보죠. 사당 탐지 나왔고 지금 하단에 이 마크는 사당일 테니까 찍어주고 방패 패링 실패했습니다. 좀 늑대도 다가와서 이런 또 실패했네. 패링을 너무 안 했나봐요 그동안. 자 이쪽 뭐가 있는 거지? 그냥 죽였고요. 요 모양은 사당 표시긴 한데 단서 조항이 지금 전혀 없네요. 추추 안 찍었네. 자 일단은 넘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?
물밖에 안 보이는데. 괜히 가는 느낌인데.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좀 빡센 것 같긴 한데. 그동안 요리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. 공기물약 하나 먹고. 그래도 좀 빡세긴 하네요. 과연 길로 안 가고 다이렉트로 온 거야?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기를 바라며. 이쯤이면 좀 쓸만한데. 안 돼, 안 돼. 아, 죽 서서 깨줬어요. 경사가 애매하네요. 잠깐 좀 스태미너 채우려고 했는데 그냥 미끄러졌거든요. 지금 너무 가파라서 손 쓰면 떨어질 것 같고. 여기 잠깐 섰던 것 같은데. 안 쓰나요? 어떻게 안 되나요? 아, 이런. 안쪽으로 가볼까요? 정안 되면은 탑으로 다시 갔다가 돌아오면 되니까. 이럴 거면 스태미너 왜 먹은 거지? 여긴 좀 빡세 보이긴 하는데, 아까 저기보다는. 경사가 좀 낮아서. 괜찮을 것 같아요. 방금 건좀 있나요? 안 미끄러지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. 확실히 빡세긴 하네. 여기 한번 잠깐 넣어봤는데 미끄러지겠죠? 어디까지 가니? 안 되겠다. 오프할게요. 다이렉트가 꽤 좋은 선택이 아니었네요. 추워요, 지금. 추위 벗어났을 거라서 괜찮을 것 같고, 이번에는 오른쪽 산들을 통해서 우회해 볼까 합니다.
괜찮을 것 같아요. 직선으로 가는 것도 물만 아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. 그러면 지금 포기를 못하고 있죠. 말 타고 온 것보다 지금 좀 뻘짓하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빠를 거예요. 늑대가 찍었나? 있는 녀석이네요. 그럼 관심이 더 없죠. 아이고, 빡신 곳에 매달렸네요. 떨어지려나? 경사가 그렇게 가파른 것 같진 않은데. 어우, 깜짝이야. 일단 사당이 아니라 저기 앞에 마구간 있고요. 여기 마구간 근처라서 멈춘 건 아니고. 그게 있었는데 아이고 맞았다. 하트 별로 없나요? 두 개짜리 하나 먹고 나무를 앞에 방패 삼아서 찍으려고 했던 건데. 뭐, 찍었고. 타이밍 좀 보죠. 패딩으로 잡아주면 됩니다. 원래. 다른 녀석들도 패딩으로 잡아야 되는데. 박쥐죠, 박쥐. 계속 못 잡고 있어요. 아이고, 맞았다. 너무 멀은가 본데요. 아이고, 타이밍이 안 맞네. 너무 가까운 건가? 다 어디 갔어? 한 놈 됐고 한 마리 더 있는데. 됐다. 이쪽에 또 뭔가 몬스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. 라인의 같은 보스목. 일단 여기 마구간 안 간 게 나무하러 왔습니다. 장작팩이 꽤 괜찮은 위치예요. 지금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지는 게 도끼와 꽤 성능이 좋네요. 참고로 도끼가 없으면 폭탄을 쓰면 됩니다. 대충 던지고.
여기도 대충 던지고. 나무 꽤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. 오늘은 왠지 나무하다 끝날 느낌? 어차피 저기 어디더라? 하테노였나요? 그쪽 가면은 링크가 집을 살 수 있는데 조건이 장작이 있거든요. 루피도 루피인데. 그러니까 많이 해놓으면 좋습니다. 몬스터도 뭐 그다지 신경 쓰이는 녀석도 잘 없으니까. 코르그 부채 사진 안 찍었었나요? 물음표니까 하나 먹는 척은 해주고 달인의 도끼가 좋긴 하네요. 단방이야. 된 게 장작이 잘 안 나오죠. 기다렸다가 이건 귀찮으니까 그냥 왜 하나만. 아무튼 리토의 마곡간 도착했고요. 여기 사당은 없습니다. 마곡간인데도 사당이 없어요. 리토 마을 쪽에 있는 사당이랑 같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. 달인의 도끼가 부서질 것 같다고 하네요. 참고로 여기 장작도 엄청 많아요. 요 녀석들. 많다고 했는데 네 개밖에 못 먹었네요. 여기도 있으니까 뭐. 자. 달걀 하나 더 있어? 이거는 장작으로 안 쳐주나? 도끼 없나요 이제? 도끼가 없으니 망치로 박스.
쓰레 부숴주고 뭐냐? 뭐가 빛나는 거야? 사진 좀 지울까요? 이거 사진 보여줬나? 네, 밑뚜껑 하나 없고 도끼가 없나? 도끼 없나요? 마법관에 도끼가 없다니. 그만 올라 이 자식아. 여깄다. 나무꾼의 도끼라서 그닥. 오, 여기 할아버지가 카레라이스 좋아하시거든요. 향신료 저번에 잔뜩 샀기 때문에 팔겠습니다. 얼마 주고 샀더라? 기억은 안 나는 향신료 가격. 자, 장장 몇 개나 있지? 오, 68개요. 그래도 많이 했네요. 여기 좀만 더 하죠. 저기 맥스 무순이 있는 것 같아요. 위쪽에 맥스 순문가 개구리 못 잡았네. 좀 멀리서 찍을까? 맥스 큰이네요. 큰 맥스 순무 하트처럼 나오는 순무 요리할 때 넣으면은 하트 최대치까지 올려줍니다. 트러플이랑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버섯이랑 무랑 좀 다르죠. 개구리, 와, 놓쳤어. 그러고 보니까 개구리도 안 찍었던 것 같은데. 대충 11개쯤 먹은 것 같아요. 반딧불도 있으니까 좀 잡고 뭐가 또 반짝이지? 딸기인가요? 자, 이제 리토 마을을 들어가서 오른쪽에 기류가 있네요. 마을로 올라가겠습니다. 여기 잉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잉어
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. 요 앞쪽에 웅덩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연어인가요?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.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네요. 맥스 연어. 두 마리밖에 없는 듯하고요. 자, 리토마을로 들어갈게요. 네 번째 신수 이벤트도 좀 보죠. 강력한 진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. 마을에 도착했고요. 일단 뭐다 필요 없고, 여기 파이슨이 있습니다. 여기는 어차피 여관이니까 필요 없고요. 식료품을 좀 구경하고 있는데 다 있는 녀석들이네요. 염소부터 모두 사고 밀은 뭐 배도 나오니까 됐고 빙빙 돌고 있어. 고론의 양식료 3개 샀었네요. 여기가 오늘의 목표였던 곳 중에 하나인데 돈이 꽤 모질라네요. 일단은 리토의 날개 바지를 살게요. 추위가드가 좀 올라가니까 지금 방한복이랑 같이 입으면 산을 오를 수 있나?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,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. 자, 요리조리 좀 하죠. 한 개짜리보다 지금 두 개짜리가 많이 필요해서. 적들을 별로 안 죽였는데, 아무래도 좀 멀리 나와서 그런가 블루랑 블레 뭐 이런 애들이 자주 보이고 있어요. 됐고 그러고 보니까 여관에 지금 1시구나. 여관에 투숙하고 있는 아저씨한테 뭐 상관없죠. 굳이 돌입할 수 있는데 자고 있네. 신혼부부일 텐데 따로따로 자고 있어요. 그러고 보니까 모닥불에서 오후까지로 바꾸려고 했었는데
그런 게 아니고 점심까지 버티고 팔 수 있는 거 두 개 팔고 상해를 살 걸 그랬나? 근데 어차피 지금 여기 나무국자라는 아이템이 있네요. 도감에 추가해주고 일단 위쪽으로 올라갈게요. 여관은 뭐 어디였지? 장로까지 갈 필요는 없고 여기 아가씨 옷 때문에 지금 대화를 안 해주네요. 100루피에 팔 수 있습니다. 다음부터는 가격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됐고 사당 어딨지? 사당 찍고 여관부터 갔다 올걸 그랬나? 아코 바타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. 포인트 찍었고요. 여관이 아래 있는 게 뭐 여관이겠죠? 아닌가? 식료품점이네요. 여기 아저씨한테 부시도를 팔 거야. 200루피 부싯돌 하나에 얼마지? 100루피면 500루피 텐데 팔아보죠. 뭐야 30루피 들었어? 손해네요 손해. 일단 사당까지 다시 올라가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요. 그러면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